안녕하세요. 우리는 빈댕이에요. 컵라면을 먹으면 컵라면 무게만큼 몸무게가 늘어날까요? 우리 반 미즈는 몸무게 대회나 아침밥과 간식을 먹지 않았어요. 음식을 먹으면 몸무게가 늘어난다면서요. 우리는 정말 궁금했어요. 음식을 먹으면 진짜 음식 무게만큼 몸무게가 늘어날까요? 음식물의 양과 무게를 측정하기 편하도록 컵라면으로 할 계획입니다. 실험하기 전 화장실을 모두 다녀오고 실험을 합니다. 3명이 갖게 할 조건은 먹는 라면의 개수를 2개로 합니다. 국물의 양도 같게 하여 모두 먹습니다. 라면을 먹고 목이 마르면 같은 양의 물을 먹도록 합니다. 움직임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습니다. 라면을 먹고 즉시 30분 후, 1시간 후 그의 몸무게를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이 시작하기 전에 3명의 몸무게를 모두 재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호선이. 그 다음은 혜민이. 자, 그럼 이제 실험을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뿅! 자, 이제 실험을 하러 왔어요. 라면을 개인당 두 개씩 먹도록 할 거예요. 라면은 1인당 2개 먹고 물의 양도 밖에 넣고 모두 먹어요. 자, 3분의 1 말. 먼저. 자, 호선이가 라면 두 개를 먼저 다 먹었기에 몸무게를 먼저 재보도록 할게요. 오, 놀랐군요. 몸무게가 진짜로 늘어났어요. 거의 1kg가량 늘은 호선이의 몸무게. 한마디로 신기하죠? 저희 둘 다 컵라면을 모두 다 먹었어요. 이제 다시 무게를 재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시 혜민이 차례. 오, 혜민이 몸무게가 진짜 쪘어요. 저희 둘 다 거의 1kg가량 몸무게가 쪘는데요. 진짜 라면은 무게만큼 몸무게가 찐 것 같아요. 자, 이제 30분 후에 몸무게를 다시 재보도록 할게요. 후선이는 라면을 먹고 바로 학원으로 갔기 때문에 저 호선이는 빠지겠습니다. 저는 아까 동일한 몸무게가 나왔어요. 자, 이제 혜민이가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몸무게가 빠진 게 아니라 동일한 몸무게네요. 이제 1시간 뒤 다시 몸무게를 재보도록 할게요. 과연 몸무게에 변화가 있을까요? 몸무게가 더 쪘네요. 혜민이가 다시 재보도록 할게요. 30분 전과 동일한 몸무게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자, 이제 기록표를 봐볼게요. 저는 맨 처음에 라면을 먹지 않고 재웠을 때 50.8kg가 나왔지만 계속 즉시는 51.6kg, 30분 뒤에도 51.6kg인데 1시간 후에는 51.8kg가 되었어요. 저는 처음에 쟀을 땐 38.8kg가 나오고 라면을 먹었는데 30분에는 39.4가 되었어요. 라면을 먹었지 30분 뒤에는 39.4가 똑같이 4였고 1시간 뒤에도 똑같이 39.4가 나왔어요. 우선이는 학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0분과 1시간 재지 못했어요. 실험을 해본 결과 컵라면을 먹으면 컵라면을 무게만큼 진짜 몸무게가 늘어날까? 는 진짜 맞았어요. 자, 그럼 빅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